어, 이거 상자 있어. 뭐야 이거? 지도를 열어보겠습니다. 1.13 버전부터는 이제 수색이 움직이는데요. 이렇게 이렇게. 일단 그럼. 네, 여러분들 안녕하세요. 인가인가 반갑습니다. 잉여맨이에요. 자, 오늘은요 여러분들에게 아주 재미난 탈출맵을 보여드릴 건데요. 바로 오늘 수중 감옥에서 탈출하는 탈출맵을 준비해왔습니다. 여기가 바로 물속인데 여러분들, 물속에서 빨리 탈출해야겠죠. 빨리 탈출해볼까요? 자, 어쨌든 여기가 제가 갇힌 감옥인데요. 여기를 어떻게 탈출해야 되지? 자, 반대편에도 감옥이 있는 것 같고, 또 반대편에도 감옥이 있는 것 같아요. 앞에는 311번이라고 써있고, 상자에 아무것도 없고, 뭐 침대에는 누울 수도 없고. 어? 아래에 이거 비밀 통로가 있는 것 같은데? 뭐지? 갈 수가 없네? 뭐야? 여기만 구멍이 다른데요? 뭐야? 블록 색깔이 달라. 뭐야? 이거 침대가 점프가 되는데 이거 뭐야? 슬라임 레버가 있어요 위에. 그랬더니 여기, 자, 문이 열렸습니다. 뭐야? 아래에 또 상자가 있고요. 돌 버튼이 있고. 다시 올라가려면 돌 버튼을 눌러볼까? 누르니까 갑자기 곡괭이랑 하늘색 유리가 나왔어요. 뭐죠? 자, 여기서 나가야 될 것 같은데, 곡괭이로. 여기 벽돌을 부술 수 있다. 뭐야? 뭐죠? 뭐야? 리셋. 잠시만요. 이걸 부술 수도 없고. 리셋. 뭐죠 이게 도대체? 너무 어려운 거 아니야 이거? 이거 수중 감옥 탈출하기 오늘 그래도 어렵지만 한번 깨보도록 하겠습니다. 311번 옆에 볼까요? 옆에 보니까 잠깐만, 옆에는 유리가 저기 있고 내 방은 유리가 여기 있네. 그리고 저쪽은 유리가 이쪽에 있네요. 잠시만요. 그러면은 유리가 여기는 여기에 있고 저쪽에는 여기에 있으니까 양쪽에다가 이렇게 똑같이 놓으면은 열리지 않을까? 열렸어! 와! 야, 이거 완전 추리왕 잉여맨님. 여맨님 짱이시다. 자, 306번 여기가 제 방이고요. 307번 한번 들어가볼까요? 이거는 아무도 없고 310번 방 들어가보자. 뭐야 이거? 이거 뭐죠? DDR 뭐 그런 게임 도구에서 나오는 거 아닌가? 일단은 여기 방 들어가 볼게요. 레버가 있어요. 레버가 있고. 자, 309번 방. 자, 309번 방. 그리고 여기는 곡괭이가 하나 있고요. 자, 그러면은 311번 방. 자, 그리고 305번 방도 들어가 볼게요. 곡괭이는 이따가 가져가도록 할게요. 자, 다 둘러본 다음에. 뭐야? 여기 아래에 뭔가 통로 같은 게 있는 것 같은데요. 이 레버를 312번 방에 걸어 봅시다. 안 되는데? 여기가. 그러네. 여기는 식당이네요. 식당이고요. 안녕하세요. 여기 도대체 뭐 하는 곳이죠? 뭐야, 야, 머리를 떼버렸어, 모르고. 몸도. 이것도 가져가야지. 횡재했네, 횡재했어. 사과도 가져가고요. 여기는 뭐가 있나? 썩은 살점이 있네. 스테이크랑, 고기랑. 황금 사과가 있는데요? 파이도 있고요. 이거 상자 있어. 뭐야 이거? 지도가 있네. 지도를 열어보겠습니다.
황금사과랑 다이아몬드랑 플러스 합치라는 거 같죠? 황금사과 하나 구했고. 아! 아까 거기 곡괭이 있었잖아요 여러분들. 곡괭이로 다이아몬드를 캐는 게 아닌가? 그런가 싶네요. 안녕하세요 초록인간씨. 여기가 바로 그 다이아몬드가 있다는 그곳입니까? 네 맞습니다. 여기는 다이아몬드가 있습니다. 여기 다이아몬드가 있다고 하네? 초록색 인간씨가. 자 그럼 다이아몬드를 캐러 가봅실까요? 뭐 철도 필요 있을진 모르겠지만 자 여기서 빨리 다이아몬드를 캐서 합치면 뭐가 나올지 모르겠지만 자 좋았어. 여기는 금이고 금은 필요 없잖아. 일단 금은 필요 없고요. 황금사과를 만드는 건 아닌 것 같고 다이아몬드를 캐서 합치는 것 같아요. 여긴 안 캐지네. 딱 밑바닥이다. 이 근처에 원래 다이아몬드는 맨 아래에 있는 법이지. 그렇죠 초록인간씨. 네 그렇습니다. 초록인간씨도 맨 아래에 있다고 하니까 여기서 빨리 캐고 갑시다. 오 다이아몬드 나왔어. 말도 안 돼. 와우 이거 오늘 운이 좋잖아. 아니 이거 생각보다 수중에 있는 감옥이 생각보다 쉬운데? 내 추리대로 가고 있잖아 지금. 그러면은 황금사과랑 다이아몬드랑 합쳐야 되니까 뭐야 곡괭이를 들고 나갈 수가 없다고 하네요. 자 그럼 곡괭이를 두고 나갑시다. 자 그러면은 자 이걸 합치라는 것 같은데 다이아몬드랑 황금사과랑 뭐야 제일브레이커스 감옥을 부실 수 있다고 하네. 잠깐만 감옥을 부실 수 있다고 하면은 잠깐만 이 방에 들어가야 되잖아. 이 방에 들어가려면 이거를 부시고 들어갑시다. 좋았어. 진짜 이거 감옥을 부실 수 있네 이게. 와 이거 야 이거 오늘 빨리 탈출할 수 있겠는데요. 자 일단 이걸로 부시고 저 아래에 있는 거는 아마 레버로 여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한 개 더 부셔야 되냐? 이거 왜 이렇게 오래 걸려? 오케이 좋고 여러분들 오늘 수중 감옥을 탈출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여러분들 제 오늘 영상도 오늘 사랑해주셔서 정말 감사하고요. 10월 8일날 올라가는 영상이죠. 여러분들 재밌게 보시고 있다면 좋아요랑 구독하기 그리고 댓글 많이 많이 적어주시면 감사합니다. 여러분들 사랑해요. 좋았어. 야 들어갔다. 들어왔구요. 자 레버로 여기를 열어주시고 아래에 물들이 있어요. 뜨거워. 뭐야 이게 뭐죠? 길도 없고 여기 자 수용해. 맞아 1.13 버전부터는 이제 수용 기능이 들어간다고 하는데 수용이 진짜 되네. 완전 멋있어. 수영하는 모습이 너무 이뻐요. 근데 이거 왜 색깔이 변하지? 색깔은 일단 다 변하게 했는데 뭐 문이 열렸나? 어딘가에? 자 보자. 이거 문이 열렸어? 자 그리고 물방울 따라가면 이거 어디니? 이거 점프맵이에요. 점프맵인데 이거 블럭이 사라지네. 이거 블럭이 사라지면은 타이밍에 맞춰서 잘 넘어가야 된다는 건데 자 이것도 없어지고 저기도 없어지죠. 그럼 지금이다. 자 아이고 내가 점프를 이렇게 못했었나. 아이고 왜 없어져 갑자기. 자 이렇게 없어지고 지금 자, 천천히 하자. 여기를 한 번에 띄워버려. 오케이 자 좋고 아이고 야 이거 여러분들 이게 탈출앱이 쉬워보 이거 점프앱이 쉬워보이잖아. 난 이렇게 가까이 있는 게 더 어렵더라. 멀리 있는 것보다 왜 이런지 모르겠어. 이렇게 가까이 있는 게 위에 막혀있고 가까이 있는 게 좀 어렵더라고요 저는.
하지만 이겸해님이라면 이렇게 갑분이 또 넘어왔고요. 야 이거 어떻게 올라가라고. 완전 젓가락에 이렇게 사람이 올라가는 꼴이네. 젓가락에 올라간다는 느낌으로 점프해 줍시다. 아이고! 야 저 젓가락이 제일 힘들어 나는. 오케이. 어이구! 이렇게 이런 말도 있잖아. 겉모습과 속은 다르다. 겉모습을 보고 판단하면 안 된다. 뭐 이런 말이 있는데 아 진짜 그게 다 맞는 말인 것 같습니다. 네. 아짜 왔다. 와 왔다. 들어가자. 뭐야 여기 어디야? 어? 여기 어디죠? 어? 뭐야? 드디어 여러분들 했습니다. 점프했습니다. 물 속에 들어가는데요. 이게 뭐죠? 어? 이게 뭐야? 이거 화살표가 있고요. 자 가운데 들어갔더니 자 왼쪽으로 가볼까? 이렇게 가볼까요? 어? 그럼 초록색이 움직이는데요. 이렇게 일단 그럼 노란색에 갔더니 주황색이 됐고요. 자 내려가서 주황색부터 이거 다 주황색으로 만든 다음에 노란색을 또 주황색으로 만들고 자 올라가서 핑크색 도착점에 도착하면 문이 열렸어. 오케이 나이스구. 자 그러면 들어가 볼까요? 수영해서 올라간 다음에 뭐야? 어 도착했어. 뭐야? 이게 미로인가요? 어 뭐야? 어휴 뭐야 감옥이 지금 물속에 잠기고 있어요. 뭐야 뒤에 쓰나미처럼 계속 오고 있는 것 같아. 뭐 다이아몬드가 있네요? 뭐죠? 일단 여기 빨리 나가죠? 뭐야 어떻게 해야 돼? 뭐 어떻게 해야 되죠? 어? 여기 문이 열렸고 빨리 나가야 돼 빨리! 지금 뒤에 물이 막 차고 있어요. 빨리 나가야 돼요. 사다리 타고 다이아몬드 챙기고 뭐야 다이아몬드 5개가 필요하다고? 문이 열리려면? 아니 문이 열리려면 다이아몬드 5개가 필요한데 아 오면서 다이아몬드를 하나하나씩 챙기면서 여기다가 다이아몬드를 줘야 되네. 아 오케이 알겠습니다. 자 그럼 미로를 탈출해서 물이 오기 전에 빨리 다이아몬드를 찾고 뭐야 이거 이쪽에도 뭐가 있는 것 같죠? 2개 자 여기 상자 또 있고 3개 찾았고 자 뭐야 오케이 여기 문 열렸고요. 문 열렸고 자 여기 다이아몬드 하나 4개째 이거 뭐야 이거 보라색이야 왜 오케이 공급기가 있었군요 이게. 자 뭐야 뭐 다이아몬드 5개 오케이 5개 오픈 미 자기를 열어달라고? 어 뭐야 문이었네 이게. 오, 야 이거 완전 재밌다. 뭐죠? 어요. 아 드디어 여러분들 제가 클리어를 했습니다. 저 오케이. 자 여러분 이렇게 해서 네 수중 감옥 탈출 맵 제가 이렇게 또 클리어를 했는데요. 이거 생각보다 너무 재밌게 잘 만드신 것 같아요. 이거 외국인 분이 만드셨는데 수중 탈출 맵 이렇게 물속에서 좀 새롭게 1.13 버전으로 해서 좀 새롭게 탈출 앱을 해본 것 같아요. 여러분들도 좀 재밌게 보셨는지 잘 모르겠네요. 여러분들 재밌게 보셨다면 좋아요랑 구독하기 해주시면 감사하고요. 여러분들 다음에 더 재밌는 영상 콘텐츠로 찾아올 테니까 여러분들 많이 사랑해주세요. 여러분들 안녕히 계세요. 지금까지 잉여맨이었습니다. 안녕.